논문을 쓰면서 진호 형은 지독하게 싸웠을 거야. 숫자와 시간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. 그건 처절하고 철저한 혼자만의 싸움이야. 누구도 도와주거나 방해할 수 없는. 진호 형은 승유 널 원망하는 마음 없었을 거야. 형은 그 증명을 사랑했던 거야. 온 마음을 다해서. 여기서 뭐해? 왜 전화를 안 받아? 전화? 못 봤어. 뭐 하느라? 보다시피 학생이랑 이야기하느라. 얘기 끝났지? 오늘 너무 축하한다.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만 모셔가도 되지? 성재 씨. 들어가세요, 선생님. 오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식사 자리 적당히 둘러댔어. 불편할 것 같아서. 아까 미안. 내가 좀 예민했어. 근데 진짜 몰라? 뭘? 그 녀석이 자기 좋아하는 거. 그럴 수 있지. 그 나이에 흔한 첫사랑, 풋사랑 뭐 그런 거.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승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. 내가 걔를 알아야 돼? 나 걘 몰라도 지윤수는 잘 알아. 수학에 재능 있는 학생 어떻게 마음에 안 가겠어. 알아. 근데 그만 못 감추잖아. 다 보여.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조심해야지. 소문이 반복되면 사실이 되는 거고 우연히 일치하면 의도가 되는 거야. 알겠어. 조심할게.